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펜오션입니다. 해운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양무회수가 붙는 날도 많았고요.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요.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도 들어오고요. 또 4일부터 오늘까지도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펜오션의 수급 모멘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해운주도 흐름 좋습니다. HMM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펜오션도 지금 3%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해운 운임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BDI 지수, 이제 벌크선 운임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BDI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작년 10월에 BDI 지수가 5,650으로 해서 뭐 건 10년 만에 이제 가장 고점을 찍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1,42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7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주가도 같이 흐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이제 반등세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이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하순서부터 해서 조금 반등세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과거 이제 예를 이제 몇 년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음력 설의 전후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물동량이 상당히 좀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DI 지수가 과거에 뭐 가을, 그러니까 4분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그 음력 설이 지난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반등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올해도 그런 사이클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작년에 그 하반기에 이제 철광석 물동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BDI 지수 하락 때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적 개선세가 아마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춘절 영향,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춘절 영향이 일단 뭐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벌크 운송량도 같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용선 선박수 이제 60대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인력도 확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동량 증가에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컨센서스도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작년보다 한 5% 증가한 한 4조 6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5,100억 정도, 뭐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우수한 그런 영업 실적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준이 상당히 좀 저점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